안녕하십니까. 2016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제1차 과목인 부동산 학개론을 강의할 장성준입니다. 자, 먼저 그래도 이제 여러분과 처음 만나 뵙는 시간이라서 제가 이제 맡고 있는 과목은 부동산 학개론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1차 시험의 과목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는 두 과목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제1과목이 부동산 학개론이고 제2과목이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됩니다. 그건 또 다른 분이 또 강의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저는 장성준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그래 해왔듯이 이름 석자 걸고 여러분의 학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광자는 그래서 기초 입문 과정입니다. 자, 기초 입문 과정은 이제 이 기초 입문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공부한 그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에 대한 내용은 자, 본 교재 말해서 기본서 교재가 나오기 이전 단계 교재라서 아주 간략하게 요점 정리 형태로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부동산 학개론이 다루고 있는 그 전체적 부위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최소한도 이 정도의 용어 또는 이런 내용들은 이런 게 있다라고 한 정도를 여러분이 맛보기죠. 영화 같으면 맛보기로 보여주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강의가 어떤 무의미한 강의다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구성원들 자체가 아주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학이 전혀 뭐다 부동산과 관계없는 곳에서 일을 하시다가 들어온 분들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맨첫 번째 입문 그러니까 첫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의 완충 이거 우리가 경착륙 한다죠. 그래서 연착륙을 유도하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시고 제가 강의하는 대로 따라주시면 뭐다 나중에 주 교재 가지고 공부하실 때 한층 더 수월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제 입문 과정이지만은 이 중개사 시험의 1차 과목인 부동산 학개론에서 다루고 있는 대체적인 그 범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합비할 때까지 1년 만에 합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이 교재의 목차, 차례, 배울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각 파트, 즉, 각 장에서의 출제 비중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은 뭐다? 전체 3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1편은 총론 파트인데 1장이 부동산 학의 총론입니다. 자, 이 1편 1장에서 부동산학의 총론에서는 대개 두 문제 내지 많으면은 세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장에서는 자, 학문으로서 부동산학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되고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 부동산이 어떤 것인지 즉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주요 테마가 부동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냅니다. 종류. 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동산의 종류 있죠. 토지,
주택. 자, 우리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것이 토지 종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일정에서보다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됩니다. 자,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편 2장은 부동산의 탁상 됩니다. 탁상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역시 부동산이 다른 재화, 뭐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다, 안경이다, 또 가방이다, 신발이다, 일반 재화와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성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독자성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동산 특성이기 때문에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이렇게 크게 봐서 이제 두개 장으로서 구성되어 있는데, 1편 전체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은 대개 여러분들이 정말로 공부를 아무리 안 하는 분이라도 모두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편에 대한 내용은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현은 부동산 학의 강론인데, 그래서 그 1장이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자, 이 부동산 경제론에서는 출제 비중이 네 문제에서 많으면은 다섯 문제 정도, 즉 다섯 문제 내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경제 하면 뭐다? 이것이 뭐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경제다라고 해가지고 뭐 경제학과 경제학 전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 미시 경제적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기본적 개념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경기 변동성 그것이 경제 일부를 갖다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부동산 학을 공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경제론 파트 오면은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러나 두 번, 세번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거 별거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파트에서는 부동산 수요, 그다음에 부동산 공급, 그다음에 균형 가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관련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크게 봐서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파트에서의 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균형 가격 또는 균형 거래량을 구하는 파트에서 한 문제 정도. 그래서 두 문제 정도를 예상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계산 문제가 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계산 문제를 어려워하는데, 경제론 파트에서 등장하는 계산 문제는 여러분이 또 충분히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문제가 될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편 2장에서 부동산 시장론입니다. 시장론에서는 뭐다, 뭐한 문제 정도입니다. 한 문제.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뭐 가지고 있는 특성 또는 그런 기능,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시장과 관계되는 또 효율적 시장론이라든지 또는 주택 시장에 대한 기본적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뭐다, 누구든지 득점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다. 자, 그다음에 제3장, 자, 부동산 입지론과 그 다음에 공간 구조론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세 문제 또는 뭐다 많으면 또네 문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뭐 대개는 세 문제 정도 보시면 되겠죠. 예. 또이뭐세 문제나 네 문제 속에 역시 계산 문제가 뭐 한두 문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입지론에서는 뭐다, 여러분들이 지대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지도는 하면은 뭐 리카도나 튀네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입지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업 입지론, 공업 입지론이 있는데 주로 상업 입지론에서 설명 문제가 또 많이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자, 그다음에 공간 구조론에 대해서도 공부하는데 즉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내용이 약간 많은 것뿐인데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이 득점을 할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2편 4장에 부동산 정책론 되겠습니다. 자, 이 정책론에서는 또 이것이 네 문제나 많으면 다섯 문제입니다. 자, 정책론에서는 계산 문제는 없습니다. 주로 부동산 시장 실패, 그다음에 그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 그다음에 부동산으로서 토지 정책, 또 주택 정책, 그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되는 조세 정책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 파트도 아주 어렵게 그렇게 다룰 파트는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약간의 어려움이 하나 있다면은 자 간혹 가다가 매년 그런 것은 아니고 한뭐 4년 또는 5년마다 한 번씩 이 교과 내용에 없는 것들 그러니까 그 당시 현재 우리가 시험칠 2016년 10월달 이전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핫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간혹 해서 한 문제 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아마 상식적으로도 접근 가능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당락에는 큰 변수가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 내용만 득점하더라도 역시 훌륭한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부동산 투자론입니다. 투자론은 6문제에서 7문제 정도가 되며, 자,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2문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자, 그래서 현재 1편에서 2편 되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파트가 바로 투자론 파트입니다. 자,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배워야 할 내용들도 비교적 많고 또 많은 수식 관계 또 그 수식을 여러분이 설명 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또 출제되기 때문에 상당히 뭐 부담스러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점 만점 시험에서 뭐 100점 맞을 필요가 없죠. 왜냐? 공인중개사 시험은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즉 1차 도감원 평균 60점 이상 1차 60점 이상이면 득점합니다. 물론 과락 40점이 없는 가운데 미만이 없는 가운데.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구태여, 100점까지 맞을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상당히 뭐다, 부담스러운 그런, 뭐, 내용들이다. 그럼 일단 뭐다, 당분간 보류합니다. 자, 우리가, 건물 하나 올릴 때, 그냥 꼭대기 층부터 건물을 올리는 것이 아니죠. 기초 공사, 바닥 공사, 1층, 2층, 10층, 15층, 이렇게 서서히 올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 그래서 욕심 내지 않고 기초부터 하나씩 하나씩 받아서 올라가는 것이 더 현명한 것입니다. 즉, 그 과정에 나한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럼 뭐다. 못본 척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왜? 그 문제가 반드시 출제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 것은 제가 캐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부담스러운 상이지만은, 그러나 기초적인 내용들만 잘 정리하더라도, 역시 6, 7문 중에서 네 문제까지는 충분히 득점 가능합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장, 부동산 금융론입니다. 이것도 역시 6, 7문제가 되고,
간혹하다가 간혹이죠. 이때 계산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역시 대부분 다 설명형 문제들이고, 그 다음에 투자론보다는 조금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이 공부 투자하는 그 양만큼, 금융에 투자하는 양만큼보다 점수가 조금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크게 어렵게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7장 부동산 이용 개발론대입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 내지 두 문제 정도가 됩니다. 이제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장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8장 부동산 관리론이죠. 관리론. 자, 여기서도 한 문제가 됩니다. 자, 이건 누구든지 득점하는 장. 이 8장 관리론에서 틀린 이름보다 틀리는 분은 뭐다?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사람이라면 뭐다? 누구든지 득점하는 것이 이런 관리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부동산 마케팅론입니다. 여기서도 한 문제. 역시 대부분 다 득점하는 파트입니다. 자, 2편 전체가 총 9개 장으로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파트가 경제, 입지, 정책, 투자, 금융입니다. 역시 이런 부분에서 출제 비중이 많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그 비중 또한 출제 비중에 맞춰서 나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편이 되겠죠. 자, 3편은 감정평가이론인데, 1장 부동산 감정평가기초이론입니다. 감정평가의 기초이론에서는 이게 두 문제나 세 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여기서는 계산 문제가 없습니다. 또 감정평가에서 이 1장에서 출제되는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모두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부동산 감정평가 3방식 됩니다. 자, 여기서는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되고, 예, 그래서 이것이 계산 문제가 두 문제 정도가 출제, 한 문제랑 두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하는데, 자, 이 감정평가 3방식은 부동산 학계론 전체를 통틀어서 양이 가장 많고, 그 또한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들 입장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을 하는 파트가 부동산 감정평가 3방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다? 자, 한번 보시죠. 평가 3방식에서 많으면 4문제입니다. 여기에 계산 문제가 2문제나 1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양에 비해서 4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경제 파트 4-5문제, 정책 파트 4-5, 투자 6-7, 금융 6-7. 이 각각의 파트들의 양은 평가 3방식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적은 범위에서 비중이 이것보다 높죠. 따라서 공부의 방향은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내용은 엄청 가장 많습니다. 한 개의 장, 챕터에서는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데, 그에 비해서 비중은 적습니다. 왜?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은 감정평가사 시험이 아니고 공인중개사 시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는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매우 부담스러운 장이지만은 3방식은 출제 비중이
그 양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기초적인 내용만 하더라도 네 문제 중에서 두 문제 정도는 충분히 100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역시 공시제도에서는 뭐 또 그 양 자체가 뭐 한 페이지 수로 많으면 한 20페이지도 채 안 될 겁니다. 20페이지 정도. 예. 거기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죠. 뭐 따라서 누구든지 득점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전체의 그 범위가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역시 포커스를 맞추고서 이제 자 한번 볼까요? 예, 다시 한번 더. 총론 특성 파트는 뭐다? 이거는 누구든지 득점하는 것이죠. 공부를 하시면은. 예. 그 다음에 시장론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개발론, 관리론, 마케팅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건 뭐 사실 누구든지 득점 가능한 부분들이다. 그래서 크게 이제 여러분들 뭐다 긴장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뭐다 경제 파트라든지 입지 공간 정책, 투자, 금융, 그 다음에 산방식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넘어야 할 난관, 어른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다, 뭐, 살아가면서도 그렇죠. 그래서, 난관을 극복할 때는 뭐다,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책이 있겠지만은, 공부에서는 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그 어려운 파트라 한다 하더라도 기초적인 내용만 잘 정리를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해서 뭐 포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꼭 그 강조하는 내용들을 계속 반복 학습함으로써 뭐다 그 난관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상으로 이제 전체, 부동산 학개론에 대한, 그 범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봤는데, 이제 비중이, 이제 어느, 출제 비중을 통해서, 어느 파트가 중요한지, 여러분이 잘 캐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고, 자, 뭐, 첫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1편, 부동산 학의 총론에서, 예, 교재 페이지가, 예, 6페이지가 되겠네요. 6페이지. 자, 6페이지, 제1장, 부동산 학의 총론 되겠습니다. 부동산 학의 총론에서 보니까, 부동산 학의 그 의의가 있습니다. 여기 뭐, 예, 01 되겠죠? 예, 01에, 아까 이야기했죠. 예. 부동산 학에 대한 이야기죠. 부동산 학에 대한 이야기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부동산 학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자, 정의에서 뭐,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김영진 교수는 해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다.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및 그 응용 교수를 개최하는 종합 응용 과학으로 정의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정의할 때 한마디로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 과학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자, 뭐, 매번 강조할 때 항상 합니다. 그게 뭐,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엄단을 하시고, 그 응용 기술을 엄단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막 설명 한 5, 50분 합니다. 누가? 내 말고 다른 분들이. 저는 능률화 응용 기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뭐다? 오늘 학문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개사 시험 학회 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좋은 점수를 얻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 강의하면서 이거 설명한 적 없습니다.
다른 분들 맨 샘플 강좌인데 CBS에 보면은 뭐 샘플 강좌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가가지고 막 능률화 뭐 그게 문경기술 해가지고 그 보면서 아이 미친 인간들 이렇게 합니다.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 줄지 않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 쓸 때 그 이 김영진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 뭐다? 아니 마지막 그거 단어가 중요한 거지. 이거 종합 응용 과학 이게 중요한 말이지. 그냥. 앞에 있는 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 그래서 꼭 할 때 이 말만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이번엔 안중근 교수는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설명드리면은 이번에 이제 김영진 교수님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학의 창시자에 가깝습니다. 원조격이죠. 그분은 그 나머지 다 그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밑에 그다음 교수님들은 뭐다 똑같이 말을 못하니까 이 말을 풀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학자입니다. 왜? 남들대로 나도 김안중근님도 마지막에서 종합 응용 과기를 한다 하면은 뭐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그럼 김정 교수 이야기한 건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싹 풀어가지고 안중근 교수는 학을 증위함에 있어서 토지와 토지 상의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쭉쭉 가다가 그것과 관련된 물적, 법적, 금융적, 지급적 그게 종합입니다. 종합. 그 다음에 재층 기술학 분석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가서 일상생활에 어떤 그게 뭐다 응용입니다. 일상생활에 그게 뭐다 학자들 묻고 사는 거예요. 자기보다 앞선 사람이 뭐라 했으면 뭐다 그걸 영향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표현하면 좀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내용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뭐다 요 단어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다 여러분들이 뭐다 자 이렇게 봅시다. 뭐 여러분들이 사실상 뭐다 부동산 하면은 뭡니까 토지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죠. 토지 상식적인 선에서 예. 그 다음에 또 부동산 하면은 또 뭡니까 예 건물 뭐 상식 선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사람 보고 부동산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은 뭐다 뭐 토지 뭐 건물 예 그 맞습니다. 그 틀린 거 아니죠. 그러는 거는 이제 상식에 사는 양이고 학문은 상식을 좀 더 체계화 과학화 시킨 것이 학문이죠. 예, 이제 그건 이제 상식과 학문과는 뭐다 약간 체계성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경우를 이렇게 보시면 뭐다 자 이겁니다. 토지는 자 이제 뭐 대개 성인들이죠. 젊은 친구들은 잘 알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뭐 대개 어른들이 많으시니까 토지는 뭐다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용도가 지정돼 있죠. 무엇에 따라 무엇에 근거해서 법이죠 법. 자 여러분들이 이 책과목인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는데 그 공법에 국토의 이용 계획에 관한 법 일명 국계법이 있습니다. 저 대한민국 전국 토지 자체가 모두 용도가 다 지정돼 있습니다. 용도 지정 무엇에 따라서 예. 법에 따라서 관계법에 따라서 그래서 그러면 뭐다 어디 법을 알아야 되겠네. 그래서 부동산 학은 법학과 관계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학은 뭐다 부동산 학 기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뭐다 민법 그 다음에 공법 세법 뭐 일명 공시법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이죠. 즉 부동산학은 법학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또, 자, 내가 여기에다가 건물을 올렸습니다.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봅시다. 뭐, 한 30층, 그냥 예를 들었습니다. 30층짜리 건물을 올렸습니다. 뭐, 그래 뭐다, 여기에서 뭐다. 뭐 이게 임대용 부동산이다. 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겠다. 그다음 월 임대 수입이 얼마다. 연간 임대 수입이 얼마다. 세금이 얼마다. 은행에 뭐다. 검증 비용, 이자 비용이 얼마다. 1년 동안에 얼마. 순이익이 뭐 12억이 남았네. 뭡니까? 돈 계산이죠. 자, 경제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경제와 관계는. 자, 그다음에 내가 또 높이 올릴 수 있죠.
30층 건물 올리는 겁니다. 뭐 건축가도 옥합리였습니다. 또 이 건물을 어느 위치에다 올릴까 뭐다 서울시에다 할까 경기도에다 올릴까 강원도에다 할까 제주도에 할까 지대학과도 관계했습니다. 또 예 이거 올리는데 뭐다 전체 뭐다 아, 공사비가 뭐다 30억이 소요됐다 비용이 그때 은행에서 얼마나 대출을 받 얼마나 대출 받을 것인가 금융과도 관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수없이 많은 것이죠. 즉 부동산 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주 많은 학문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과 관계 있는 학문을 그냥 통칭해서 전체로 그냥 주변 과학이다. 그러한 주변 과학의 원리를 응용해서 체계화 시킨 것이 부동산 학이다 양이죠. 자, 주변 과학의 원리를 응용했다. 뭐다? 이거 뭐다?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 종합했다. 이것을 종합했다. 그 다음에 실제 생활에 근거한 학문이다. 응용 뭐다? 과학이다. 라고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김영경 교수님이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 내린 것이다. 그래서 요 단어만, 이 단어들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즉, 거꾸로 종합이란 말을 왜 썼을까? 예, 이런 것들. 왜 응용했을까? 예. 이러한 뭐다 원리를 갖다가 부동산에 맞도록 응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응용과학이다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니까 이제 그 3대 측면이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용어 정리. 부동산학의 3대 측면.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예, 뭐 법률적 측면,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 자, 다른 말로 우리가 물리적 측면 이렇게 하도 관계없습니다. 자, 이런 뭐다 법과 관계되는 것, 경제와 관계되는 것, 크게 또 뭐다 기술적인 것들, 공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관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측면, 또 이것을 2대 측면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과 관계되는 뭐다? 법 수없이 많습니다. 아까 했던 국회법이다, 건축법이다, 그 다음에 또 뭐, 세법이다, 만초 공인중개사법, 예,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러한 법들 뭐다?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떤 형태, 건축법 모양이 뭐다? 네모입니까? 서모입니까? 동그라미입니까? 모르죠. 그 다음에 국회법 뭐다? 산지법 이런 거 있죠?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경제 뭐다? 자, 예. 수요 공급. 수요가 뭐 동그라미 모양인지 네모 모양인지 알 수 없습니다. 즉, 이러한 법과 경제는 어떤 형태, 사람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형태 또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없다, 무형적 측면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기술적 측면이다. 저 건물의 높이가 30층이구나. 이 토지의 평수가 뭐다? 200평이구나. 크기가 노고, 모양도 노고, 건물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다? 형태가 있다. 유형적 측면으로서 구분을 한다. 그래서 2대 측면. 자, 요게 이제, 여기에서 여기 이제 아마 23회 시험 때 이 표현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예. 법률적 측면은 뭐다? 무형적 측면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그렇게 합니다. 뭐,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동산 학개론의 기초 입문 과정으로서 첫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이 어떻게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문으로서 부동산 학이 어떤 성격을 구성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또 본격적인 내용이 되겠죠. 뭐 본 게임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